방금 그 저기 에 그 두부를 큰 두부 하나를 전분가루 익혀서 그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구워낸 것을 지금 양념장으로 이렇게 뒤에다 끼얹어서 양념장이 마늘하고 간장하고 이게 굴소스 약간 넣어도 괜찮아요. 안 넣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좀 썰으면서 밥반찬으로는 입맛 떨어지는 입맛이 돌아오는 그런 입맛 당기는 밥도둑이죠. 건강에도 좋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. 육식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관이 기름이 쪄서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이 콩으로 만드는 이 유제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인체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이죠. 이렇게 살짝 노랗게 녹말 전분, 감자 전분을 묻혀서 튀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참기름, 간장, 깨소금, 이런 마늘 듬뿍 넣어서 하니까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. 아주 맛깔스러워요. 여기다가 밥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요. 오늘 점심은 방금 튀겨낸 김부각하고 이 양념 다른 두부 양념찜을 식사로 할 거예요. 아 맛있겠어요. 향기도 너무 좋아요. 마늘하고 양념이 돼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오늘 또 하게 됐네요.